노래 정말 잘하실 때 가만히 오게 피라면은 자꾸 옆으로 가요. 저분은 자꾸 옆으로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 자신만의 고유의 18분 곡 정도는 모니터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키우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마음에 드시지 마시고 나도 어디 가서 당당하게 노래를 부를 때는 중앙에 딱 해요. 나는 어떡해요? 미연한 너의 남자 이렇게 반가하게 옆으로 자꾸 옆으로 아무튼 우리 해관 스타일 같은 우리 김부산 대웅에서는 노래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모신 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죠. 저와 함께 라이벌입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 자리에 올라 서지 못한 남자로 태어나서 다행히 남자 속대 제가 올라오고 여자 속대 또 우리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 우리 고은영 MC 및 가수분이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바람 절대 프로도 날라가지 않습니다. 예, 우리 백병석 선생님과 몸무게가 거의 한 비슷하게 한 2, 3kg 차이인데 제가 늘 걱정입니다. 태풍만 안 오면은 두 분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태풍을 조심해서 고은영 가수 여러분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여차 여러분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래요. 빨리 마음에 드는 상품 하나 가겠어. 그건 너무 좀 우리 공유 다섯 노래가 있을 때 너무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제가 상품 하나 가져가겠어. 제 허락 없이 제 허락 없이 가져가는 사람은 바로 신고합니다. 두 분만 딱 가져가십시오. 아, 우리 고은님 가수님 저런 분이 음반을 내지 않고 이렇게 노래하니까 제가 참 눈물 납니다. 앞으로 제 기획사 오셔서 제가 업도 걸리면 반드시 가수 저 음반 취급했을 때 제가 전적으로 이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계속해서 아, 가수분이 늦게 오시는데 우리 조경일 가수님 손을 한번 번쩍 들어주시면 아니 가수, 가수가 청바지 반바지 해설자입니다. 이거 일로 와보겠습니다. 자, 노래는 당신께만 노래, 실제 연아, 당신께만 노래시대. 유튜브 바로 들어갑니다. 일로 올라오겠습니다. 어디 대천 해수욕장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지역에서 해수욕장에서 오늘 1박하고 오셔야 되는데 바로 달리고 오신 것 같은데, 어디서? 사실은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놀러 갔다가? 네, 지금 너무 어디로? 어디로 놀러? 아니, 어디? 어디서 많이 다녔어요? 여기서 7시간? 예. 7시간 청바지 입고 가수 분이 죄송해요. MBC 가요 베스트 책임을 네. 알고 이렇게 달려오신 분.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본 가수 중에 제일 예쁘십니다. 예,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예쁜 가수를 못 만나봤습니다. 정말 예쁘십니다. 아, 저는 반바지 입고 막 뭔가 그렇게 그냥 살랑살랑 준비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 네. 뭐 자꾸 늦게 와요. 지금부터 시작인데. 아, 그래요. 어쨌든 우리 조경일 가수님이 앞으로 무한 발전해서 본인도 보는 준비를 안 하시고 하시는데 아, 정말 딱 내 스타일인데 제가 솔직히 백효수 선생님이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분 화장실 잠깐 갔거든요. 저는 그분이 엄청 좋은데 뒷감당이 안 돼요. 우리 조직에서 한번 가입을 해보면 우리는 4차까지 먹어야 돼. 일단 먹방에 한번 들어보고 아마 배우에 보시는 걸로 가셔서 드시고 아, 알겠습니까? 저기 또 우리가 이정 가수님하고 그분도 우리 덕분에 민정관이 그분도 우리하고 그렇지만 저기 또 최혜덕분이라고 매니저분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 가족처럼 지내는데 잘 그려야 노래도 잘 되고 잘 그려야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수님 기뻐합니다. 당신께만 우리 조경일 가수 함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경희 가수님께서 노래는 어떻게 해달라는 걸 보여줬을까? 어떻게 스타카토 신호 탁탁 끊어서 와, 노래 신명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반바지 입으면 제 노래 다 잘해볼까? 네, 자, 이번에는 자, 우리 또 팬들에서 너무너무 고생 많은 제 문자이신 분 이상신님을 모셔가지고 네, 가수를 하시지만 잠깐만 정말 비교를 좀 화면에 빨리 저 사진 찍고만 갈 수 있는 방송국에서 이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분이 돈을 가장 많이 만지는 분 돈 안 내시고 소란 들어가서 빨리 돈 좀 빨리 안 내시고 예, 그리고 너무 고생 많으시는데요. 저기 신기한 3주년 덕분입니다. 정말 재물은 제가 몇 군데 다니봐도 재물과 안 예쁜 사람들은 그 재산은 전부 망해버렸어요. 예쁜 사람들은 돈 관리도 잘해요. 그리고 노래도 잘해요. 어떤 노래 나올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사실은 웬만한 가요제 보컬로서도 활동을 하셔도 선생님 없을 정도로 아주 특이한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까지 왔습니다. 오, 손님님 어디 계세요? 손님님 사랑한 노래 신청하셨는데 어디 계세요? 오, 손님님 오, 손님님 노래 신청하시고 어디 안 계시네? 아, 저기 나오시네. 어서 나오세요. 아, 대기자가 늦게 딱 이렇게. 자, 어서 나오세요. 아, 멀리서 오셨는데.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원의 매니저입니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방구동네. 방구동이면 여기서 한 74km 정도? 아, 그래요? 그럼 2시간 반 정도? 아, 제가 방구동 몰라가지고. 그럼 자세히 여쭤. 아, 방구동이 어디? 울산 방구동? 아, 저는 부산에 저쪽으로 방구동이 있죠. 방구대? 뭐, 아, 그래요? 부산에도 방구동이 있습니다. 네,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승희 양의 우리 사랑한 노래 마무리로 한번 멋지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아, 어떡해요. 이쪽 테이블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쪽 테이블에 백선생님 요거 한 세 개 들고 가지고 버떡 좀 네 개 딱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에 들어.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저 뒤에 분 오늘 따블이 다 저도 예, 우리 스태프 우리 감독님께서 저 뒤에 저기 소름 들으신 분에게 예 그렇죠. 야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이런 얘기 했죠. 지치면 지는 것이요 비치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약 3시간 동안 비친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2018년 여러분들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드리면서 자 이번에는 마지막 우리 니더님을 모셔가지고 야 진짜 지금까지 니더님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 공식적으로 자 신기한 니더님을 모셔가지고 멋진 무대 함께 갑니다. 자 신기현 신기현 여러분 크게 한번 외칩니다. 다시 한번 더 신기현 신기현 신기현. 자 좋습니다. 노래 진짜 안 하고 노래는 100% 남자 준비하시고요. 100% 남자 준비해주시고 바람에 빛나는
Thank you.
새벽에가 10시 반인데 아직까지 집에 가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밴드를 행사를 몇 군데 다니고도 이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에 행운권이 뭔지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가수는 아니지만 저도 마지막 곡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 인생 이모작 시작입니다. 저도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고 돈톡이 손이 안 들어가. 일단 한번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자 테이블 이쪽으로 가운데 일부러 그랬어요. 우리 또 선생님들도 직접 또 먼저 수습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고문님께서 충분하게 설교 당첨되시는 분에게는 또 고맙다는 우리 선생님 고문님께 또 큰절을 안 하시라서 고맙다는 밤내 표정
후시로서 앞으로 또 많은 박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이거 꽃바구니 하지 말까요, 할까요? 꽃바구니. 예? 아, 그렇죠. 예, 이제 꽃바구니 여기 놓고 제가 해온 건 그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신기한 대거 2018년 3주년 오늘 행사에 여러분의 그 가슴 따뜻한 정을 안고 저는 이 자리를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우근이었고요. 또 우리 신기한 분들께서 또 마무리 인사하고 다시 행복을 추천 제가 무슨 크니까 크게 불러야죠. 그래서 다시 한 그때 하수통해서 우리 신기한 비대를 모셔가지고 마무리 인사 듣고 행복을 추천까지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해운꽃 채통나고 저 가시는 분 제일 좋아 확률이 줄어들거나 어디 어디 가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신기현 이들님의 멋진 마무리 멘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50분이 3시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늦게 참석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제 2018년도 신기현의 차기로운 사람들 3만기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차기 다음 그 모임은 연말입니다. 1년에 두 번인데 상반기 하반기 해갖고 또 이제 축하의 장소를 마련하고 여러분 모시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기현의 차기로운 사람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팝밴드하고 비교가 있을 겁니다. 모든 회원님들이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예술단, 각 예술단에서 좋은 공연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신기현의 참전 선수들은 팝밴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큰으로서 여러분을 자주 뵙고자 할 거니까 지금처럼 변함없이 밴드 활동 안 해도 되세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가 부담 나누면서 이게 인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윤시열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요. 특히 여러분의 연출 맡아주신 그 다음에 기분을 위해 전환해주신 우리 음향 시스템의 우리 감독님한테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까지 카메라 갖고 계속 돌리고 계시는 우리 안영 감독님, 예, 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이리 와, 올라와서. 우리 이 친구가 여기도 이제 연예계, 전국의 기성 가수들 많이 알아요. 엔터테인먼트 하는 동생인데요. 오늘 시간에 갖고 사진 촬영 좀 해달라고 해서 일일이 오늘 천장 몇 장? 600장을 했습니다. 밴드에서 확실히 다 메이크업 작업하고 다 올려드릴 겁니다. 술도 좋아하는데 술 한 잔도 못했습니다. 나가서 이제 마치고 이제 풀어야 되겠죠. 우리 막내 우리 문혜호 많이 많이 기호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상반기 7월 3일 날 이 자리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했는데요. 우리 홍시경님 울산의 명소입니다. 응답하라 1988 라이브의 대장님이셔요. 사장님이셔요. 우리 이흥식 사장님 되시거든요. 우리 오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늦은 시간까지 한 번도 안 가시고 좋은 시간을 즐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시간 하실 때 들려주십시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형수님 또 내가 이래 쉽게 안 해주면은 나 이게 오면은 미축하옵니다. 네, 우리 형수님이세요. 우리 사모님 되십니다. 응답하라 1988. 네, 제가 자주 와요. 자주 오는데 우리 인사 말씀 잠시만 들어봅시다.
반갑습니다. 멀리서부터 어려움을 마셔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좋은 만남 가져서 반갑고요. 무사히 촬영 재밌게 끝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의 명소 1988 라이브 큰 대박을 기원하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 단체나 모임이 있으면 꼭 이 자리를 이용을 해주시면 좀 서비스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 시간 해운권 출전이 남았습니다. 자, 해운권 출전을 하는데요. 끝까지 남으신 분들 오늘 복 받으실 겁니다. 자, 이제 해운권 추첨은 다시 우리 최무결 MC 최무결 MC 모시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운권 추첨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또 겨울에 만나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